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6편 배롱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꽃말은 헤어진 벗에게 보내는 마음, 수다스러움, 웅변, 꿈, 행복입니다. 붉은색의 꽃이 7월에서 9월에 원추 꽃차례를 이루어 핍니다. 부산 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배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8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중국 남부가 고향이며 고려 말 선비들의 문집인 보환집이나 파안집에 꽃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고려 말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장안의 자미성에서 많이 심었기 때문에 자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미화는 보라꽃이 아닌 붉은 꽃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미화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쓴 것으로 짐작되는 양화소록에 사람들이 이름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 자미화를 백이롱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저자인 강희안도 붉은 꽃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이 오래 핀다고 하여 백이롱 나무라 하였고 세월이 지나면서 백이롱 나무로 변했다가 지금의 배롱나무가 된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백이롱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꽃이 백이를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수 없는 꽃이 지면서 다시 피고 떨어지면 또 새 꽃봉오리를 피워 올려 목 백이롱 나무는 환한 것이다. 꽃 하나하나가 이어 달리기로 피기 때문에 100일 동안 피는 꽃으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꽃봉오리가 벌어지면서 꽃이 피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꽃대마다 거의 동시에 피는 경향이 있으나 배롱나무 꽃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꽃이 피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꽃잎은 6장에서 7장이고 모두 오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여름 태양도 주름을 펴주지는 못합니다. 주름 꽃잎은 배롱나무만의 특허품입니다. 배롱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남해안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룡이 파도를 일으켜 배를 뒤집어 버리는 심수를 막기 위해 매년 처녀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얌전한 처녀를 선발하여 곱게 화장을 시켜 바닷가 바위로 보내 해룡이 데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침 왕자님이 마을에 나타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처녀 대신 바위에 앉아있다가 용을 퇴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얼마 동안 머물던 왕자는 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마침 출몰한 왜구를 퇴치하기 위하여 백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매일 먼 바다를 바라보며 왕자를 기다리던 처녀는 그만 깊은 병이 들어 백일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돌아온 왕자는 그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서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무덤 위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더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왕자를 기다리듯 매일 조금씩 피는 꽃이 백일을 넘겨 이어짐으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백일홍 나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꽃이 화렬, 지혈, 소종의 효능이 있어 혈붕, 월경과다, 적백대하, 외상출혈, 장염, 설사 등의 치료제로 쓰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96편 배롱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특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